자, 오늘은 대패 삼겹살 간장 볶고 불맛 나게 한번 해볼게요. 대파 한 뿌리, 줄기만, 마늘 좀 5개. 길게 안 하고 짧게 할까요? 대패 삼겹살 500g 쭉 잘라가면 돼. 너무 길어서. 거의 샤브샤브 수준인데? 맞네, 500g인데. 에이, 숨 죽으면 얼마 없어. 숨 죽으면 얼마 없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볶아지면 수증 갈 때 하는 설탕이에요. 이걸로 색깔이 잘 나와요. 후석. 흑설탕. 흑설탕 원래 하는 색깔이 나요. 간장, 후추장, 후추장, 맛있어. 이건 뜨거. 고추가 아주 불맛을 내줬어. 태워서. 위험하니까 버너에 가스는 빼고 하세요.
이렇게 살짝 양고추 자, 상추. 우리 상추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뜯어가지고. 이 키운 거야? 이렇게 커? 아무래 거 뜯었어. 엄마 얼굴만 해. 엄마 상추 농사 잘 지었네. 잘 지었지? 맛있게 잘 됐어요. 불 냄새. 맛있지? 토치하니까 그거 파는 거 같아. 파는 거겠지? 너는 살 빼도 못한다. 맨날 이래 하지마. 내가 살 빼려면 유튜브를 그만둬야 돼요. 석쇠 연탄 불고기야 돼. 석쇠 없어도 돼요. 석쇠 없어도. 석쇠 안 그래도 하나 살까 하다가. 그냥 먹고 하는 사람은 살 어떻게 빼는데. 그 사람은 타고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도 운동 얼마나 하는데.